이혼한 사람들이 듣기 싫은 질문 베스트 3야. 그러니까 이혼했지. 이런 걸 맞추고 있네. 자. 설문조사를 하나 갖고 왔어요. 이제 설문조사 얘기 나온 김에 근데 이제 이혼한 사람들을 위주로 설문조사를 한 거야. 그래? 근데 이거는 이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조금 들어줬으면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. 이혼한 사람들이 듣기 싫은 질문 베스트 3야. 뭐 굳이 그룹 창피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. 가만히만 있어도 창피한데. 뭐 굳이 그룹 창피한 얘기를 하려고 더 창피하게만 그냥. 아니. 너 배려가 없어 우리 주위 사람들. 내가 요거 내가 갖고 왔어. 1. 해. 자 이걸 맞춘 사람한테 내가 술을. 알았어. 그거 맞히지. 술을 줘. 알았어. 그거 맞히지. 술을 줘. 그게 그냥 뭘 맞추는 거지. 비싼 술 같다. 그게 그냥 뭘 맞추는 거지 우리가? 이혼 안 한 사람 마음을 맞추는 거야? 이혼한 사람들의 마음을. 그건 우리가 다 알잖아. 아는데. 자, 이혼한 사람들이 듣기 싫은 질문 베스트 3야. 3? 그러면 술 받으려면은 1등이에요. 1등을 맞춰야 돼. 그렇지. 제일 듣기 싫은 말이지. 제일 듣기 싫은 말이지. 너 뭐야? 뭐 왜 이혼했어요? 이런 거? 그런 것도 왜 이혼했어요?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잖아. 누가 그렇게 물어봐? 그렇게 직관적으로 안 물어보지. 그렇게 안 물어보지. 근데 물어본 사람 있지. 있지 있어. 웬만큼 근데 그 사람 완전 친하지 않아. 센스 없고 그렇지. 눈치 없는 사람들이 있어. 왜 이혼했어? 왜 이혼했어요? 그거 물어봐. 너도 물어보잖아 아까. 그거 뭐 그 부부간의 얘기지. 그거 갖다 물어보는 게 좀 아니지 사실은.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런 얘기해.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. 많아. 맞아? 왜 이혼했어요? 그게 있어. 왜 헤어지었어요? 나중에 얘기해줄게. 아 그래? 정답. 아유 그래도 뭐 다시 합치셔야죠. 다시 합치셔야죠. 왜. 그거 싫어한다며. 최악이네. 싫어한다며.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아니 그래도 형, 다시 합치셔야죠.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어딨어. 이혼한 사람한테 다시 합치셔야지 이런 사람이. 정답? 그런가? 정답? 언제 다시 가긴 가야지. 아니 그건 아니지. 다시 해야지. 뭘 다시 해? 재혼 언제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게 제일 싫지. 재혼 언제 또 할 거냐. 그러면은 장훈이 만약에 재혼 빨리 하셔야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돼요? 그냥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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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아니다. 그렇게. 아니, 그렇게 그렇게 약간의 짜증 난다는 거지. 살짝 짜증이 난 게 긍정. 그렇지. 해야죠. 나는 이혼 관련된 거보다 이제 호래비 냄새 난다고 할 때가 있어. 나 안다고 너. 아니 그게 있나 봐. 이혼한 사람들이라 그런지 혼자라 그런지 남자 호르몬이 형 냄새가 있나 봐. 아니야. 깨끗이 안 닦아. 그러니까 옆에서 씻으라고 닦달하는 사람이 없어서 너는 안 씻다 보니까 너한테 냄새가 나는 거야. 나이가 많으신데 저 옆에서 씻으라고 그래야 씻. 나는 혼자 있어도 매일 씻고 난 머리 뭐 향 하여간 막 나는 그런 거 냄새 안 나. 그래. 또 뭐야? 또 뭐 있어? 애는. 아니 그 애는. 뭐? 애는. 자식 안 날 거예요? 난 자식 없잖아요. 애는 안 나? 그거 스트레스 받아. 아, 애는 안 나 맞아. 스트레스 안 나 그럼 뭐? 맞아. 순이 없는 거. 이런 걸 맞추고 있네. 자. 아니 뭐야? 예를 들어 하나만 얘기해 줘. 아니 이제 그럼 기타 중이라도 읽어줘. 기타 중에서 좀 읽어줄게. 기타. 순이 없는 거. 그러니까 이혼했지. 아, 이게 기타야. 이거 세. 기타가 이렇게 세. 열받네. 우리 생각은 기타가 1이다야. 기타가 1이다. 이러니까 나 이런 거 댓글에서 많이 봤어. 야. 댓글에서 많이 봤어. 옛날에. 우리 좀 더 세게 생각해야겠네. 이게 기타야? 기타 하나 더 얘기할게. 진짜 센데. 이혼해보니까 어때? 우와, 이거. 되게 세다. 더 세게 물어봐야지. 굉장히 센 건데, 그러면? 더 세게 말해봐야지. 아, 정답! 이혼을 할 만하네. 이혼할 만하네.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혼했지랑 비슷하지. 비슷한 거지.
손가락질은 하지 마. 아니 너는 뭐 손가락질을 해. 그러니까 이혼했지. 그런 야 그런 말을 하면서 네가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면 안 되지. 여러 이제 뭐 다 비슷하네. 혼자 있으니 혼자 이혼하니까 편하지. 넌 안 맞춘다며. 왜 이혼했어? 그러니까 아유 이런 거나 맞추고 있고. 그러니까 근데 뭐 계속해. 아니 하여튼 무슨 지금 제일 신난 상품이 좋으니까. 그리고 또 하나가 기타야. 웬만하면 참고 살지 그랬어. 아 그래 그런 얘기 많이 했지. 웬만하면 참고 살지 그랬어.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은 누구야? 아니, 그게 말하는 사람 누구냐고. 멀어 이제. 아니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. 나 그게 말하는 사람 누구냐고. 누구야? 특정 인물이 없어 없어 이제. 어? 없어. 익명으로 다시 할 생각은 있지? 재혼? 재혼? 너 신났네. 야, 다시 할 생각은 있지? 다시 할 생각은 있지. 자, 이제 3위 내가 불러줄게. 3위 나오는 거예요, 이제? 3위 나오는데 자기가 했던 말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. 바로 얘기해줘. 자, 3위. 아, 어렵다. 너 괜찮아? 아유, 요즘은 이혼이 흠도 아니야. 아유, 요즘은 이혼이 흠도 아니야. 아, 상관없어. 그 위로의 말. 너 괜찮아? 아유 요즘은 이혼이 흠도 아니야. 아유 요즘은 이혼이 흠도 아니야. 이건 초창기이지. 그래서 초창기. 어느 정도 지난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지. 이건 위로의 말. 저는 아직 들어요. 사실 이건 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흠이야. 흠이지. 어? 흠이야. 우리끼리 위로하려고 하는 거지. 사실 조금 흠이라고. 흠이지. 흠이죠. 저는 아직도 뭐 잘 모르겠어요. 흠이라고. 흠이야? 왜 몰라? 근데 요새는 이혼을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뭐. 너는 내가 볼 때 이거 개인적으로 이혼보다도 저거 안 치우는 게 더 흠이야. 아. 자, 2위. 너 재혼하면 결혼식도 할 거야? 아. 결혼식도 할 거야? 아. 아 이거 많이 물어. 이거 왜 생각 못했지? 아 왜 생각 못했지? 아 이거 왜 생각? 아 이거 많이 물어보는 건데. 많이 물어보지. 아, 나 이거 맞아. 최근에도 들었던 것 같은데. 근데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기분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. 그래. 근데 재혼하면 만약에 다 결혼은 결혼식 할 거야? 결혼식 할 거야? 상대방의 의향에 따라서 그거는 뭐 꼭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해야지. 그렇지. 어? 근데 다 내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. 근데 난 되도록 이해를 좀 시키긴 할 것 같아. 좀 우리끼리 조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. 당연히 그거는 아, 이제 아, 네. 그러면 뭐 5만 군데 다 불러서 하기는 그러니까. 좀 그거는 아, 조촐하게 할 거예요? 그렇지. 무조건 너 뭐 그렇지. 성대하게 할 거야? 난 성대하게 하고 싶은데 코로나 2단계에서는 100명밖에 못 부른대. 아 맞아. 코로나 전에 할 생각이 있는 거야? 끝나기 전에? 예, 그럼 안 봤지 기사를. 코로나 2.5단계에서 50명밖에 못 부른대. 야 그럼 이미 상견례 해가 끝난 모양인데 그 정도 돼야지. 아니 유심히 봤지 그 기사를. 어? 근데 형 만약에 그 분이 형이랑 새로 결혼할 분이 하길 원해. 초혼이야. 근데 진짜 제대로 하겠대. 나는 진짜 제대로 사람들 다 부르고 청첩장 다 돌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하겠다. 방송 다 공개하고. 그럼 그렇게 받쳐줘야지. 그럼 어떻게 해. 그러니까. 그건 맞춰줄 수밖에 없지. 그럼 어쩔 수 없다.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. 자꾸. 그렇지. 다 이럴 테니까. 그럼 어쩔 수 없다. 방법은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. 자꾸. 그럼 그건 다 맞춰줘야지. 그렇지. 그렇지. 그거 갖고 안 돼. 난 적게 하고 싶어라. 그럼 할 수가 없지. 나는 맞아. 그건 다 그렇지. 누구나 마음. 자 1위. 해야지. 1위 발표합니다. 재혼해야. 자 1위는 난 이거야. 정답 미리 발입하기 전에 하나 생각났어. 뭐? 그래 잘했어. 넌 혼자 살아야 돼. 아 별로다 진짜. 아 뭐 1위 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. 그냥 재혼해야지. 넌 혼자 살 팔자야? 뭐 그러니까 이혼했지. 저거. 아휴 너는 내가 그럴 줄 알았다. 네가 인간이냐? 아 근데 아 진짜 빨리 발표해야겠네 이거. 1위. 1위가 왜 이혼했어? 그거 봐, 나 맞잖아. 내가 맞췄네. 왜 이혼했어? 누가 했어? 내가 했어. 내가 했잖아. 왜 이혼했어? 왜 이혼했어? 내가 했잖아. 맞아. 이혼한 사람들이 듣기 싫은 질문 베스트 3야. 제일 듣기 싫은 말이지. 제일 듣기 싫은 말이지. 너 뭐야?
왜 이혼했어? 그런 거? 맞아. 그러네. 내가 1등 했네. 아. 이거 1등 한 뭐해? 이거 1등 하면. 아유, 진짜. 1등 한 뭐해? 1등 하면 이거 그대한테 불러 하나 주는 거. 양주. 씁쓸하다. 왜 이혼했냐? 왜 이혼했냐?